할게요. 박수! 기타! 그리스마죠? 웃으면서 밝게 흘러버린 나의 애착곡 하나 둘 셋 내 아버지 애착곡 돌아와요 불쌍하게 내 어머니 애창곡 목포의 눈물 하나 둘 셋 나한테 한없이 둘 셋 따라 부를 뻔했지 산곡에 뱀버는 그 노래 속에 하나 둘 셋 그 노래 속에 중국이 있었네 하나 둘 셋 그 노래 속에 낭만이 있었네 애창곡 속에 내 사랑이 있었네 애창곡 속에 내 인생이 있었네 오늘도 흘러버린 늘 나의 노래 나의 애창곡 다시 한번 애창곡 속에 내 사랑이 있었네 애창곡 속에 내 인생이 있었네 오늘도 불러보는 나의 노래 나의 애창곡 다시 한번 나의 노래 나의 애창곡 박수 박수 노래 어때요? 이야 신나죠? 특히 그 후반부에 애창곡 속에는 뭐가 있어요? 내 사랑이 있었네 여러분들 그 노래 들으면 이렇게 옛 추억이 떠오르고 야 그때 그 시절이 그냥 주마등처럼 쫙 스쳐 지나가고 그런 경험들 있죠? 네 없죠? 있어요 있잖아요 그게 노래의 기적 같은 마법 같은 노래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서 마치 내가 지금 20살 아니면 28 청춘의 시절로 다시 돌아가는 것처럼 그런 이 타임머신 여행을 떠날 수 있게 하는 게 이게 노래의 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때로는 예전에 불렀던 노래가 어디서 탁 흘러나오면은 흥얼흥얼 그 따라하면서 또 그냥 마음에 위안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아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어머님을 위해서 불렀던 애창곡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가수도 일찍 세상을 떠나셨어요. 하수영 아시죠?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야, 여러분 젊어서 모를 줄 알았는데 어째 그 노래를 다 아시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가 나오면은 나왔다 하면은 나는 우리 아버지 생각이다. 그 가요대 같은데 가끔 젖은 소리에처럼 살며시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떠올라요. 그러니까 이 노래라는 것이 그런 아주 진짜 마법 같은 그런 기운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신곡으로 오늘 이제 애창곡 배웠잖아요. 이제 몇 년이 지난 뒤에 어디서 만약에 애창곡 행사장이나 아니면 어디서 들었다 그럼 또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자, 우리 애창곡 2절만 한 번 더 불러보도록 할게요. 2절만. 노래 재밌죠? 네. 네. 자, 2절로 함께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자! 루이스터! 오늘 너 불러버린 나의 애창곡 지금 내 아버지 애창곡 돌아와요 불쌍하게 내 어머니 애창곡 오버의 눈물 너 다 박수! 나올 때 가끔씩 따라 부를 뻔했지 상공의 밴더맨 그 노래 속에 주원이 있었네 웃으면서 다시 그 노래 속에 낭만이 있었네 애창곡 속에 내 사랑이 있었네
속에는 내 인생이 있었네. 오늘도 불러보는 나의 노래, 나의 애창곡. 애창곡 속에는 애창곡 속에는 내 사랑이 있었네. 애창곡 속에는 내 인생이 있었네. 오늘도 불러보는 나의 노래, 나의 애창곡. 다시 한번 나의 노래, 나의 애창곡. 박수 박수. 우리가 이번 기회에 배웠던 이찬원의 트위스트 고고 기억나시죠? 네. 떠나요 떠나요 했던 트위스트 고고도 트위스트 리듬이었고, 요 노래도 마찬가지 발바닥 비비면서 부른 애창곡 속에는, 이렇게 불러야 돼요. 그냥 가만히 무슨 기도원에 기도하러 온 사람처럼 애창, 이렇게 찬송가 부르듯이 부르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요. 자, 우리 애창곡